족바 같다. 아 초정밀 뭐 나름 버저비터라고도 볼 수 있지. 그지? 초정밀 정도면 나름 버저비터로 봐도 되지 않아요? 이야 이게 진짜 버저비터다. 잔재. 진정한 버저비터가 나왔네. 키워볼까? 끼가 없어. 까비! 야 하나 주냐 치사하게. 이걸로 누구 코에 붙이라고. 형 다이렉트 4강. 오, 야 다이렉트 5강. 다이렉트 5강인데? 야 이러면은 저 두 개 다 질러서 어? 이거 가능성 있는 거 아니야? 월간 패키지 안 사도 되는 거 아니에요? 야 진짜? 월간 안 사도 되나? 와 소름 돋았어. 야 근데 솔직히 팔을 띄우고 싶긴 한데 사실 야 고민이긴 하다. 이걸 사서 4개를 사서 88 곱하기 4 352개면은 7은 뜨겠지. 그래 빠고 있냐? 안 뜨면 월간 지를게요. 갑니다. 3 2 1 떴으면 좋겠다. 런이 좋았다. 이게 현실이지. 야 근데 사실 저기서 안 질렀으면 돈 굳은 거긴 해. 352상자 8이 하나 뜨던지 7이 좀 뜨던지. 그지? 5강까지 다이렉트로 갈게요. 너무 많아. 아, 오 요번에 7개 나쁘지 않아. 가봅시다. 이번에 4개. 근데 기존에 있었던 게 좀 있었으니까 4에서 하나씩 가기에는 너무 오래 걸리니까 5까지 그냥 운빨 존맞게 외치면서 5 마련하고 5에서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하나씩 가보겠습니다. 오씨 하나? 가봅시다. 5 25개. 아까 이거 다 한 번에 다 터졌거든. 6 안 뜨고. 자 우선 5강 갑니다. 19개. 이건 좀 아니다. 월덤 끝나고 그래 좀 잘 떴으니까 6 좀 많이 뛰어서 7 도전각 좀 나왔으면 좋겠다. 여기서 솔직히 8 안 뜨면은 그냥 44만원 날린 거라고 봐도 되거든. 심각한데? 아 이제 하나 이게 연사 주고. 아 나 보스한테 맞고 있나보다. 야 25개 아닌가? 24개? 25개? 거기서 2개? 우선 4개, 6, 4개 만들었어요. 와, 참 이제 여기서 7이 한 그래도 2개 정도만 더 떠줬으면 좋겠다. 업적 깨진 게 없네. 자 가봅시다. 7 7이 떠야지 8 트라이가 된다. 만약에 8이 뜨면 그래도 오늘 꼬라박은 거 어느 정도는 복구했다고 봐야죠. 갑니다. 7 봉지
하나만 하나라도 떠가지고 8트라이하는 그림이 나왔으면 좋겠다. 하나라도 떠서 진짜 여기 안 뜨면은 오늘 그냥 200 갖다 버린 거야. 하나라도 제발. 그래서 업체에서 7 하나 봤거든요. 자, 중요한 거는 팔을 띄워야죠. 아, 이게 솔직히 마음 같아선 두 개 다 팔을 질러버리고 싶은데 안 될 것 같으니까. 이거 빵꾸 나면은 더 이상 수급할 데가 없어요. 깡다이아 빼고는. 마음 같아선 두 개 다 지르고 싶은데. 갑니다. 안 뜨면 7 써야지 뭐. 그냥 오늘 패키지 날렸다. 어? 다음 기회를 기약하자.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? 후, 떴으면 좋겠다. 갑니다. 쓰리. 못 참겠다. 아, 몰라요. 아, 씨, 안 뜨면 어쩔 수 없지. 아, 죽겠다. 까비! 당분간 명중 따윈 필요 없다. 당분간 명중 따윈 없다. 어떻게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다섯 개만 해볼까? 아, 다이아 이렇게 쓰면 진짜 병신인데, 그지? 55개. 몇 개? 43개 살았고. 몇 개? 43개에서 20개 터졌고. 23개에서 10개 살아남았고. 절실한 마음을 담아서. 와, 잘 띄운다잉. 우선 우 하나. 야, 주월 7 띄울 때 고생했던 걸 생각했어야 되는데. 오, 3개. 근데 5는 너무 멀다, 야. 자, 5, 3개. 6 하나만. 아하, 망했어요. 대충 세 공 발랐어야지. 어쩔 수 없지, 뭐. 다음 주에 패키지 초기화 되니까 그때를 노려보자. 그때 아니면 뭐 방법이 없잖아.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지금. 그치? 좀 무리하긴 했어. 다음 주까지 버티자. 저 깡다이아는 컬렉을 채우자. 컬렉이 남는 거야. 방삼. 오케이. 지금 인시방편으로 요렇게 쓰고. 으짤 수 없지. 근데 오늘 베스트 스토리는 아까 두 개로 실 띄웠을 때 그때 멈추는 게 맞았다. 인정? 더 이상 오늘 미련을 갖지 않겠어요. 이 정도 박았는데 팔 하나 줄만 하잖아. 그러면 200 얼마 거의 300 가까이 질렀는데? 미친 거 같아. 또라이인가? 안 돼. 야, 과금액 줄인다며. 5에서 하나씩 가자. 아까 5에서 하나씩 가는 게 정배가 맞긴 한 거 같아. 자, 오케이. 브로치. 어? 야, 오늘 그렇게 박았는데 하나는 뜨겠지. 어? 이번에는 5까지 다이렉트로 눌러놓고 5를 모아서 하나하나 갈게요. 아까처럼 무지성으로 좀 꼬라박진 않을게. 어, 야야야, 팔을 왜 누른 거야? 6, 3개 게이득? 마음에 내 목표치를 마음의 소리로 담궈놓고 했네? 5에서 지른다며? 6, 3개 게이득 근데? 그쵸? 너무 좋은데? 나쁘지 않아? 5. 근데 6 저렇게 6, 3개 가지고 물론 운이긴 한데 몇 개나 뜨겠어? 5가 지금 15개거든요? 5, 15개 갑니다! 그래도 아까 횟수로 따져봤을 때 6, 4개였을 때 마지막에 6, 4개였을 때 7 하나 떴지. 7학세가 원래 이렇게 빡센 거였나?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. 야, 6이 좀 떠야 된다잉? 그렇지.
뭐, 네. 7 하나는 보장되어 있네, 브로치. 7 하나는 보장되어 있고. 근데 남들은 다 서클릿이랑 주얼 지르는데, 나 혼자 브로치를 지르고 있네? 틈새 시장 공략. 이러다 뜬 거라고. 연생이 형, 저는 다 부러져가지고 옷자리 쓰고 있어요. 야, 근데 다 터졌다. 그러면 아까 15개에서 2개 뜬 거네, 6이. 그지? 6, 5개면 7, 2개 가능. 난 내 손을 믿어. 7, 2개. 시작할 때 딱 떠줘. 저거 떠줘. 가운데 터뜨리고, 좌, 딱, 우. 야, 근데 진짜 7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? 어? 7이 이렇게 힘든 거였나요? 심각하긴 하다. 갑니다! 안 뜨면 뭐 어쩔 수 없지! 갈게요! 그래도 오늘 꼬라박은 거 생각하면 이게 맞나 싶기도 한데, 이벤트 하는 건 못 띄우고 역시 이벤트 하는 건 치르는 게 아니에요, 형들. 예? 진짜 7.8기다 진짜로. 어? 진짜 뜰 때까지 지른 거야 이거는. 아, 근데 이거 세공은 아깝지만 가야지. 시원하게 터뜨리고 세공 돌려서 굴을 만들자고. 아니, 구른다. 나 저거 팔 떠가지고 구트라이 하는 그런 상상을 했네. 야, 팔 뜬 게 어디야? 기분 좋게 세공 박아야죠, 이런 거는. 아깝다잉. 방어 4 노리고 돌릴게요. 방어 4에, 뭐, 일반 공격 추가 피해, 혹은, 쿨감. 아, 그래도, 씨. 아, 어지러워, 이제. 아, 이거라도 건져서 다행이다. 서클릿 하나 남았는데, 사실 서클릿을 욕심낸 이유가, 그 8강 효과 보고 싶어가지고 그게 너무 말이 세공석을 거의 660개 이상 했더라고요. 거의 700개 가까이 3만 단위 이상 녹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번에 그냥 뜨면은 멈춰야지. 나 번영. 이번에 방사 뜨면은 타협을 보는 게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고 웃어야 돼. 자, 제가 얘기했죠. 올라온 거야? 방어 1, 2, 이제 3 떴어. 이제 4 뜰 거야. 봐요. 거기에 유효. 아주 만족스럽진 않지만 그래도 유효 한 줄 챙겼으니까 이 정도면 만족해야죠. 그쵸?